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프로모션 영상 진행을 맡은 김풍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할지, 또는 좀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는 통통 튀는 상상에 빠져본 경험 모두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할 넓고 신비한 세계관을 지닌 SF 판타지 만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작가님들. 본인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하고 독립출판 제작 지원을 받은 헤라운드 기어라는 만화를 그린 이장희 작가입니다. 저는 추상적 우주와 식물, 음악의 세계를 그리는 김지원 작가입니다. 저는 우리로 노래하는 변화로 2022년 만화 독립출판 지원 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품 소개를 좀 간략하게 각자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정희 작가님. 저 헬하운드 기어는 원래 제가 3년 전에 웹툰 연재했던 김탐정 사용설명서라고, 그걸 마감하고 난 뒤에 슬럼프가 와서 3년을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재기하려고 노력하다가 이전에 작품에 인기 있었던 캐릭터를 빼내서 옴니버스 단편으로 만들어 기획하는 작품입니다. 완전 사이버펑크 장르이긴 한데 기계와 성형 인간을 양쪽에 대비시켜서 살점이 튀고 피가 튀고 또 기계 부품들이 튀어오르는 성인용 19금 액션으로 나가게 됩니다. 약간 좀 힘겨운 길을 걷고 계시군요. 경제적으로는 힘겹고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고 신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은 대중적인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워낙 변화가 두려운 저와 우리를 위해 그 변화 속에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그런 단편 만화집인데요. 여섯 가지 단편 만화가 모여있거든요. 그 여섯 가지를 모두 다른 스타일로 그렸습니다. 그림체도 다른 스타일, 내용도 다른 이야기. 네, 장르도 완전히 다 다릅니다. 거의 다 SF라는 틀 안에서 묶이긴 하는데요. 그 세부적인 테마는 각자 다르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그 변화 속의 이정표를 찾는 주제입니다. 중요한 그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품 속의 명대사를 직접 읽으셔야 되는. 늦지 않았어 우리 딸 달래야. 아빠가 원래대로 해줄 거니까. 인공신체나 기계 몸 따위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몸으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널 구해줄 거야. 걱정 마 내 딸, 이제 몸만 구하면 돼. 진짜 사람의 몸을 구하면 돼. 생각보다 잘하셨어요. 이건 또 이제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지원 작가님 대사가 멋있더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노래를 시작조차 못하게 하려 했어요. 노래가 끝나면 찾아올 정막을 두려워하면서. 하지만 끝이 정막이라고 그 과정까지 정막할까요? 이거는 계속 생각을 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는. 노래가 끝나면 사실 정막하잖아요. 흐르는 노래를 흐르는 변화로 비유를 해서 그렇게 담아낸. 노래가 곧 변화하니까. 네. 그 두 분이 사실 이제 SF랑 판타지라는 주제로 이제 같이 묶이긴 했지만 사실은 좀 엄연히 따지면 좀 약간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SF라는 대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꿈을 가진 사람들의 로망 같은. 어릴 때는 작은 로봇 갖고 막 퓽퓽 하고 놀았다면 이제 어른 되면은 푹 하고 스케일 큰 장난감 갖고 싶어하는. 네네네. 토광캔에 품고 있는 어떤 그런 로망 같은 장르가 아닐까. 돈도 많이 들지만 어떤 그 로망을 좀 더 가깝게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누구나 한 번은 가졌던 그 SF를 굉장히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SF가 과학으로 설명되는 그런 거대한 우주나 자연 속에서 인간의 따스함을 찾는, 어찌 보면은 터무니없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은 작업을 하실 때 소재, 키워드 또는 영감 이런 거를 좀 어디서 얻으시는지. 제일 처음 액션 잡는 게 힘들었어요. 이야기의 이제 액션의 핵심은 사람의 몸을 꼈다 뺐다 하는 거거든요. 레고 부품처럼 후배랑 모아갖고 밥 먹이고 술 먹이면서 마케가 도저히 안 된다. 초반에 뭔가 강력하게 나가고 싶은데 F1 레이서 있잖아요. F1 레이서 경주하다가 자동차 멈추고 이렇게 바퀴들을 꼈다 뺐다 하잖아요. 좋다. 일자로 된 경주로 해서 사람들이 양쪽에 배치가 되고 팔과 다리를 최고급 부품을 껴서 격돌하는 이야기거든요. 술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사실 그게 그것만큼 영감을 잘 얻는 게 없습니다. 저는 주로 노래를 들으면서 좀 영감을 많이 얻는데요. 단편 만화 중에서 코베아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 인디 작곡가분의 노래 중에서 뭔가 연필이 드륵드륵거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와요. 그 집 공간에 물건들이 이게 혼자서 바뀌면 어떨까? 연필이 혼자서 드륵드륵거리고 바뀐다면? 제 노래를 엄청 많이 좋아해서 가사 없는 인디 노래도 듣고 제 K-POP에서도 영감을 많이 얻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마감이죠. 맞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뜨끔해갖고 지금 마감 지키기 힘든 상태에서 지금. 저번 주에 펑크 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사이버펑크를 그리시면서 펑크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PD님 보고 마감이라 캐야 될 끼인데 저는 일단 메시지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그냥 멋진 장면이야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가다가 추진력이 없어져갖고 그렇게 되는 경험이 옛날에 있어갖고 항상 이렇게 도착할 지점을 정해놓고 뼈대의 어떤 그 중심이 없이 만들면 처음에 그럴싸한데 결국은 이제 산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정해놓어도 산으로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도 없었으면은 옆산으로 비스듬하게. 본인들의 작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계 소리. 기계 소리요? 제 만화의 특징이 있는데 폰트 같은 것들을 효과음의 폰트를 일정하고 그림처럼 이렇게 확장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게 기계들이 막 부서지고 갈리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하나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주는 어떤 그 힘이 되게 크게 있어요. 저는 사실 변화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이미 제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통화하는데 이럴 수가. 경희? 경이. 아 경이. 네. 아. 사실 독자분들이 판단할 몫이긴 하지만 변화의 근본이 과학적으로 보자면 그 엔트로피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력학 제2법칙. 네. 네. 그 엔트로피를 통해서 그런 SF적 경이를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이 작품 하면서 취미로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작품 준비하느라 시간도 없는데 내가 갑자기 드럼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리듬 타고 하니까 머리도 좀 비워지고 뭔가를 배우면은 그거에 대한 성과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도 그래서 작품할 때 꼭 뭘 하나 배웁니다. 작가님들만의 그 슬럼프 극복 방법이 궁금합니다. 막 개인적인 힘든 일이 있었어요. 원고는 저를 전혀 힘들게 해주지 않았고 그 친구가 하늘나라 간 걸 겪으면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리기 싫다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왔죠. 그래갖고 극복하고 싶어갖고 선배들 다 만나고 댕기고 네 혼자서는 안 된다. 밖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걸 제가 못했어요. 못해갖고 1년, 2년 지나갔는데 아 이게 늦으면 후회해도 소용없고 내가 다시는 그 친구 볼 수 없잖아요. 이게 슬럼프는 극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슬럼프라도 느리더라도 하자. 뭐 창작을 할 때는 그 창작물 때문에 슬럼프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일 때문에 슬럼프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슬럼프는 이 총합에 대한 것이 슬럼프가 같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죠? 예. 네. 가장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장면. 못 본 사람이고 사지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 양쪽으로. 이제 SF의 컨셉이 자체가 멋진 장면을 그리기보다는 이거 왜 이렇지 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예, 예. 그런 느낌 예. 받았어요. 성인들이 보면서 이렇게 피식할 수 있고 이거 뭐야 하는 그 장면이 되게 공도 많이 들었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근데 제대로 그 의도하신 것 같은 게 사이버펑크는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로테스크하거나 막 고어한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 포즈라든가 어떤 그런 장면들이 같이 거기에 어우러지게 되면은 그것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달녹음이라는 단편에 그 우주 배경에 지구하고 달이 있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달녹음 작중에 천사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천사들이 주인공과 이게 교류를 하면서 어떤 변화를 겪고 우주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우주는 이제 그 천사들이 부르는 생명의 노래로 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장면이 네. 저는 네, 가장 마음에 듭니다. 각자 그 지원하게 시작이 된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에 거기에서
되신 거고 김지현 작가님께서는 만화 독립 출판 올해 거기에 지원 사업에 이제 되신 거잖아요. 슬럼프 빠져서 막 헤매다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아 이거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보니까 마침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 다양성이란 단어를 보니까 혹시 내 같은 비주류 소위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너무 적합하죠. SF면 맞을 수도 있지 않겠나. 야. 슬럼프 때 그려놨던 원고들을 이렇게 모아서 냈죠. 1회분만 만들어서. 사실 이게 제 졸업 작품이거든요. 하나의 장르가 확고한 것도 아니고 이걸 어디 뭐 투고도 못하고 활용을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슬퍼하고만 있었는데 남승현 작가님이라고 그 자살 클럽을 그리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추천으로 저도 독립출판 추가 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인지도도 없고 뭐 연재작도 없고 나 같은 생초짜도 될까?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운이 좋게도 예비 창작자도 네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서 약간의 뭔가 베이스가 좀 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죠. 이 만화 독립출판 제작 지원 사업과 그리고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 이걸 진행하시면서 어떤 도움을 좀 받으셨고 이게 좀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장 크고 중요한 점은 책을 출판할 수 있다는 거겠죠. 박이나 뭐 코팅 같은 그런 후가공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비싸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하면은 좀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지원금으로 후가공까지 빵빵하게 해서 원하는 대로 책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제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짜 금전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 진짜 큰 장점은 사실 장점이에요. 그죠? 첫 번째는 이제 동기부여가 돼갖고 슬럼프 빠졌을 때는 한없이 늘어났었거든요. 네네네. 달별로 잘라서 내가 몇 장이라도 이걸 계속해서 해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비주류 장르 같은 경우는 원고를 만들어 가도 저 퇴짜 많이 맞았거든요. 다행히 그때는 카카오 웹툰에 이제 제 장르가 없었거든요. 들어갔는데 반응이 좋아서 계속해서 밀어줬었거든요. 이번에도 그게 항상 걱정이 돼요. 처음 뭔가 시작할 때는. 근데 다행히 이게 제작 지원이 들어가니까 한 10회 분량을 이렇게 천천히 제가 만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지원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갖고선 가니까 오히려 이제 연재를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는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준비를 원고에 할 수 있고 또 원고를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가 돼주니까 한 1년 동안 이걸 하면서 그냥 현상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것만 해도 근데 작가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솔직히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고 난 뒤에 선배들한테도 전화도 많이 돌리고 후배한테도 전화했거든요. 야 이런 게 있다 안 하고 있던 원고 있으면 가져가서 한번 내봐라. 몰라서 시도를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 예, 정말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고요. 이 제작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작가님들이 각자 이룬 성과. 저는 그 텀블벅 펀딩을 진행했었거든요. 지원금 없이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이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도전을 해봤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게 성황리에 마감이 돼가지고 책을 텀블벅을 통해서 이제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웹툰은 미리보기라는 게 있어서 예. 작품들이 런치될 때 보면은 25회가 준비가 돼서 20회를 미리보기로 걸고 작가가 한 5회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렇게 준비하려면 한 1년이 걸려요. 그리고 그동안 작가는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쵸. 그림을 그리면서도 아, 이번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 딱 에너지가 차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웠어요. 이게 저. 듣고 있는 와중에 저도 지금 빨리 작품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어떤 이 계속 트리거가 만지작거리가 됩니다. 지금 저도. 아, 뭐 끝으로 그냥 아무 편하게 프리스타일로 예, 그냥 작가님께서 뭐 가족 또는 친구 아니면은 뭐 독자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어떤 메시지나 이야기. 몇 명 안 되는 팔로워지만 저 인스타그램에 있는 팔로워들은 다 제 팬들이거든요. 제 아는 지인들은 거의 없어요. 엄청 뜨겁고 막 많은 제가 반응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감기가 걸려갖고 쓰러졌을 때도 그렇고 집안 사정으로 마감이 펑크 날 때도 그렇고 솔직히 저번 주에도 펑크 났거든요. 아, 예. 몸살이 나서 가장 그 중요한 그거를 못해갖고 아, 펑크 내시는 사이버펑크 작가님. 아, DM 몇 자 써주는 것들 댓글이 정말 고맙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책을 보시는 분들이 변화의 두려움이 조금 해소됐으면 좋겠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책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의 우주에 제 책이 조금이나마 자리를 만들고 조금이나마 경의를 전달해 준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그 두 작가님들을 모시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작품을 새로 해야 되는데 아 내일 해야지 이러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아 안 되겠습니다. 같이 인터뷰를 나누면서 아 큰 지금 동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하시는 일마다 제가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